뭐야? 라타타타 아보 메이게 붐붐 칙칙. 스테이한테 인사해. 안녕하세요. 이거 원투 스리퍼 타임도 완전 잘한지 잘 알았어가지고 매니저님 여쭤봤는데 칭찬 많이 해주셨다고 해가지고. 너무 혹시 엔딩에 이런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 예. 이렇게 해서 서로를 짠! 서로를 찬해서 이렇게 해요. 네. 예 그렇게 하시죠. 완전 멋있을 것 같아요. 진짜 멋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괜찮으세요? 저도 괜찮습니다. 아 아니면 네. 두 번은 조금 아쉬우니까 네. 마지막으로 딱 한 번 하고. 그래요. 야! 와 나도 연습 정말 어려운다. 어떠십니까? 좋아요. 저는 두 번째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오케이. 네. 오케이. 두 번째 게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괜찮아요? 네. 진짜. 완전요. 오케이. 괜찮습니다. 이거 말이? 맛있게 생겼으니까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싶어. 먹어. 새벽 1시 반인데. 이 시간에 먹었겠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가 잼 첫방을 하는 날입니다. 잼 뮤비가 나왔습니다. 너무 귀엽던데 그 용복이 예은이 튀어나왔을 때 하고 화들짝 놀라는 게 너무 귀여웠습니다. 그 제가 입에 딸기잼을 덕지덕지 발랐잖아요. 그걸 바르고 최대한 무서운 표정을 지어달라고 해서. 어때요 여러분, 제가 보이세요? 저는 사실 귀신이었던 것. 아 근데 목을 풀어야 되는데. 목을 풀까요 말까요? 풀까요 말까요? 풀까요 말까요? 푸바오? 제가 이거 마이크를 떼서 한번 보여드리고 싶어요. 너구리 꼬리같이 이거는요 저의 의도한 바는 다릅니다. 어! 보여줄 수 있겠다. 짜란! 이렇게 하면은 팬미팅 때 현진이가 그 엉덩이에 붙였던 그 꼬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이걸 끼고 무대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저희가 이거 끊을 때 어떻게 끊죠 항상? 손을 이렇게 대고 쫙 합니다. 지금 새벽에 엠카운트다운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저희가 새벽이어도 요새 많이 더울 텐데 많이 어졌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는 콘서트 준비와 페스티벌과 활동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바쁘지만 음악과 무대에 절여진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느 때보다 뿌듯하고 모든 생활에 있어서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파이팅! 날이 진짜 좋다. 아무튼 그냥 무대에서 만나요. 얼빠! 됐어! 나왔을 거야. 매니저님께서 찍어주신 사진입니다. 잘 나왔죠? 아 가라고요. 잘 가라고요. 하나 둘. 보내줘 이거? 응 보내줘요. 귀여워. 여러분들 잼 단독 첫 번째 상황이 끝이 났습니다.
재밌네요. 꿀잼. 운동 때 봐요. 아, 형 방 되게 예쁘게 꾸며놨더라고. 원래는 이제 그 엄청 옷을 잘 입고 싶어서 현진이 옷들도 많이 보고 이엔이 옷들도 많이 보고 그거 엄청 많이 봤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렇게 입으면 그 간지가, 아, 그 멋이 안 나. 그래서 아, 난 어떻게 입어야 될까 했는데 사람들이 계속 너드너드 하길래 이렇게 입을까 하면은 좋아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입으니까 어? 나름 이 느낌이 나한테 잘 맞는 걸지도 하면서 점점 그렇게 변해갔습니다. 너드에 또 너드의 힙한 맛이 있어요. 저를 그런 맛으로 좋아하세요. Famous, I know that you want them. Boom. 동생이 레슨이 안 사면은 제가 눈에 못 쓰게 한대요. 꺼내. 아, 꺼냈는데 주머니에서 꺼냈어. 고마워, 잘 마실게. 화장실 가면서 나한테 그 레스비 안 사주면 내가 때린다 그랬어. 죽어 이러는. 사줬어. 그냥 카페인이 필요하다니까. 동생을 위해서 그 정도는 사줘야죠 뭐. 야 이현아, 한 번만 짚어줘. 이는 사. 하나 둘. 다치 롬을 모아세 로조와롭게 올라가서 이 가슴을 많이 했어. 옆 가슴이 없어. 어? 옆 가슴이 없어. 옆 가슴은 옆 가슴이 무조건 아래 가슴인데. 예쁘다 가슴. 찬이 형 가슴 이뻐요. 이은이 가슴 이뻐요. 창빈이 형 가슴 이쁩니다. 리누 형 가슴 이쁘고요. 승민이는 가슴이 없습니다. 한번 어필해도 될 것 같아. 그냥 올라가서 자켓 입어. 올라가서 뭐 그냥 올라가서 입어. 이현아도 자켓 깐 것 같다. 아 깜빡했다. 아니, 이 자켓은 자켓 먼저 가지고 올라가면 돼. 아 그러죠. 우리가 먼저 가지고 올라가면 돼. 찬이 형이랑 맨날 같이 살다 보니까 저 여기 커졌네요. 못 들었어. 이현이 몸이 커진 이유는 다 찬이 형 때문입니다. 왜 나 때문이요? 찬이 형이 계속 자극하면서 야 너 몸 더 좋아져야 된다. 계속 너 몸 더 키워야 된다. 키워야 된다. 뭔 소리야 저거. 예니는 스스로 그렇게 된 거야. 근육방이었어. 근육방. 예나 너무 야해. 예나 너무 야해. 이따 집에서 봐. 쟁탈전이 시작됐었죠. 아껴 두었다가 좀 더 나중에 보여드리고 싶어요. 막내잖아요. 얘가 몇 살인? 24살. 애기인가? 남자인가? 이미 남자라고? 아, 이미 보여줬잖아. 아. 무대에서. 얼굴은 똑같아. 근데 몸은 아. 남자. 현진이랑 제가 지금 동거생활을 한 지 지금 생각보다 조금 지났어요. 지금 제일 잘 다녔던데 일을 하다 보니까 바빠가지고 서로 이제 시간을 못 보내다 보니까 바쁜 거 끝나면 또 둘이서 또 같이 숙소에 있을 때 또 오붓한 시간을 보내야죠. 뚫은 건 아니고요? 본드로 붙였어요. 의상에 맞춰서 렌즈도 파랗게 한번 껴봤습니다. 새로운 모습인 것 같아요. 오케이 가자. 나이스. 열심히 모니터 하는. 어 당연하지. 열심히 모니터를 하는 거. 오늘 밥은 뭘까요? 저는 다이어트 안 합니다. 맛있는 거. 죽이야 형? 죽. 겠다. 맛있어? 밥을 먹어야 되는데.
왜 맵지 않아? 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뭐 먹지? 밥 먹지? 오 맛있겠다 불고기. 이따 봐요. 기다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봐. 안녕하세요 주익수입니다. 잠꼬대가 진짜 심한데 알려주세요 진짜 이래요. 그러니까 한국어가 아니라 그냥 진짜 진심이에요. 왜게요 그렇게 해서 머쓱하게 일어난 리노 형의 표정이 정말 귀여웠어요. 저는 현진군. 현진군. 왜냐면 제가 2층 침대를 썼었는데 제가 침대를 썼단 말이에요. 그 과정에서 이제 먼저 잠들면은 제가 최대한 이제 안 깨게 하려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올라가는 거예요. 강한 짐만이 하는 게 가끔 그리워요. 고마워요. 오늘 와서 고마워. 바쁜 녹화 스케줄을 스테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서 스테이한테 힘을 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이팅! 되게도 거의 연속으로 잠 못 자고 열심히 달려와 주는데 그래서 오늘도 재밌게 봐줘서 고마워요. 내일도 봬요. 오늘도 봬요. 귀여워. 이름이 뭐예요? 도비란 부르. 아 도비. 도비 안 돼. 몇 살이에요? 일단 3살이고 네. 두 살이요. 아, 3살 치고 엄청 예쁘다. 귀여워라. 어머 도비. 집. 아 맞아요. 네. 집. 아 맞습니다. 여기가 저 트리어가지고. 생일 축하한다. 생일 선물은 아기빵이 생일빵. 이씨로 교민 씨 이름값 해야지. 제 사랑해. 몰아주기 하자. 몰아주기. 하나 둘. 예. 하나 둘. 주고 싶은 건 접니다. 뭘 딱히 줍니까? 뭐야? 정시 당했어. 하나 둘 셋. 나 스스로 나한테 생일 축하 한번 해야겠다. 내 마누라 서창빈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해 깜찍아. 끝. 처음으로 발표하는 건데요. 사실 창빈이 뭐냐 생일 선물 미리미니 하나 사줬거든요. 목걸이 하나 사줬는데 아 이것도 잃어버리려나 싶었는데 마침 이제 우리 이사할 때쯤 창빈이가 이제 팔찌를 다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그럼 창빈이 진짜 안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것도 안 잃어버리겠죠? 나는 진짜 오랫동안 안 먹고 있었는데 마지막 날이니까 준비했어. 나왔어. 뜨거운 세상. 선물 받았대. 늘 응원한다고 생각했어. 따뜻한 분들이 왔습니다. 살인공탑 진짜 오랜만에 왔습니다. 밥은 햄미밥이 많이 들어있는 국밥으로.
머리를 바꾸긴 피아니죠? 알려줄게. 폭발하고 싶은데 금발이 아까워서 쿠루엘라 보다가 저 머리를 해봐야겠다. 제 인생 영화입니다. 요 애기 뭐야 아, 장비형 이해나 이해나 막내야 아 대답 안 하는 게 무슨 우리 집 막내가 있었습니다. 막내야 형이 지금 말하는데 막내야 야 아까 창빈이 형 생일이었는데 딱 무조건 먹었다고 그냥 맛있어서 먹은 건데 어쩌다 보니까 창빈이 형 생일을 맞아서 무조건 같이 먹었어. 이게 자연스러운 우애 아니겠습니까? 빈이 형이 나한테 선물 보냈거든요 아까 산업 끝나고 보여줘나 보여드릴 수 없어. 아 나도 쓸데없는 선물 그래서 안 받았어요. 뭐 뭔데? 볼래? 레이스 핀트. 난 그런 거 선물해줘야겠다. 없어 없어 쓸데없는 선물. 이거 어때? 좋은데? 애완 동물은 인형인데. 돼지 동물이야. 돼지 인형. 뭐였지? 입맛이 없어요. 아, 평양냉면 먹고 싶다. 평냉 먹고 싶다. 맛있지 않냐? 맛있지. 그러니까 평냉 진짜 맛있는데 하면 진짜 맛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 약간 고소하고 그 담백한 갈비탕의 그런 깊은 맛과 그치만 좀 유니크한 좀 세련된 냉면의 맛? 아 저 함흥냉면보다 평양냉면 좋아해요. 너무 셔요. 그리고 면발이 평양냉면이 좀 더 맛있어요. 담백하고 또 국물 쫙 맛이 얼마나 시원한 줄 알아요? 맛있어 이거 너무 맛있어. 포케 포케가 왜 포케예요? 포켓몬이 먹어서 그래. 저는 제 몸에 사악한 짓을 할 거예요. 바로 카페인 삽입. 이현이가 당 떨어진다 그러니까 모금하고 살았어요. 마음 준비하고 있었어 스케줄이가. 아 역시 네, 칼이 리허설 하러 가요. 하고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인 만큼 창빈이 형 생일 축하한다. 나 와킹 처음 해본 거다. 오케이 same pattern 6 time same pattern 6 time 이렇게 가면 돼. 어 맞아 맞아? 따따따따따 야 근데 너 잘해. 어 탕 소주다 이거. 아 오케이 오케이 오 아우 이게 이거만 있어? 아니 저기 다 쇼케이스인데? 아, 그래. 와, 갑자기 뭉클했어. 아, 왜 뭉클해? 오케이, 한번 해볼게. 잘해보자. Let's go. 뿜, 뿜. 형, 해낸 거 같아. 그래? 자, 이제 진짜 큰 산이 왔어요. 제가 보이죠? 몰라. 안 들어가 보이지?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죄송합니다. 예스. 그거야. 빨리 빨리 틀리는 게 나. 이제 감 잡았어. 잘하는데?
Yo, you good? 잘했어. 어, 재밌어 보이고 팬들 이런 걸 좋아할 거야. 이거 할까? 어. 네, 끝.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막방이에요. 막방과 제 생일이 겹쳐서 또 인가에서 저 엔딩을 또 생일자 엔딩을 또 잡아주셔서 제가 또 저에게 자가 지금 자가 생축? 저 스스로에게 자축을 했어요. 생일 축하는 걸로 깜찍이라고 했어요. 현진이가 앞에서 마누라 생일 축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깜찍이 생일 축한다고 했는데 아니 뭐 맞잖아요. 뭔가 그냥 파마를 해버리면 편할 것 같아서 오랫동안 파마를 유지해야 됩니다. 제가 인형을 구경해요. 아이엔 씨. 네. 수고하셨어요. 나 아니? 깜짝이야. 오늘 막방만큼 열심히 한 것 같아. 창빈이 형 생일 나왔잖아요. 특별한 것 같아요 오늘. 진짜 오늘 재밌게 또 산옥 아침 일찍부터 많은 스테이가 기다려주고 있었는데 심지어 오늘도 바깥에서 더운 날씨에서 이렇게 막 기다려주니까 오늘도 진심으로 되게 스테이의 힘듦을 정확히 알겠어요. 진심으로 스테이한테 너무 감사하고 진짜 앞으로 콘서트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네. 오늘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안녕. 아, 너무 재밌네. 아, 얼마나 많은 스테이가 내 생일 축하해 줄까? 나 보자. 정말 많은 스테이가 오늘 하루 와가지고 이렇게 많은 편지를 주시고 왔습니다. 어제도 되게 많이 받았어요. 어제도 되게 많이 주셨는데 재밌거든요. 핑크색 너 마음에 든다. 너 마음에 들어. 창빈이 안녕. 먼저 창빈이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 올해도 창빈이 생일 같이 맞이해서 너무 행복하다. 창빈이 남편한테 남편이라고 하면 현지 말하는 거겠죠. 축하. 별로 많이 뭐 많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막방 때 제 생일이라서. 막방이 끝났습니다. 일주일을 쉬고 다시 일주일로 와가지고 후속곡이라는 게 같이 했는데 최대한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었던 것 같고 스테이도 진짜 새벽마다 오느라 너무 고생했고 감사합니다. 다음 컴백 때 또 음방에서 또 봅시다. 곧 콘서트 해봐요. 안녕. 되게 오랜만에 컴백을 하면서 설레했던 기분도 기억이 되게 생생하게 나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또 잼이랑 칙칙봄 같이 하루에 두 개씩 스테이랑 같이 녹화하고 시간 보내면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값지고 좋은 시간을 또 보낸 것 같아서 올해 또 잊을 수 없는 한 부분으로 차지를 할 것 같아요. 너무너무 고맙고 이번에 특히나 녹화 시간이 다 뭔가 이렇게 이어져 있고 스테이가 오기 되게 힘들었을 텐데 많이 많이 와주시고 또 평소보다 더 크게 응원해 주시는 모습에 많이 힘입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이제 우리 곧 또 콘서트 열심히 꼭 완성도 있게 준비해서 보여드릴게요. 곧 또 만나요. 안녕. 보고 있는 당신. 네, 저희 음방 활동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약간 되게 우와 끝났다 고생했어 이런 느낌이 아닌 이유가 물론 다들 고생 너무 했지. 아 진짜 고생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유가 우리 이제 바로 콘서트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월드 투어 준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다들 아직 긴장을 놓치지 않으려 하는 것 같아요. 이번 잼 칙칙붐 너무 고생 많았고 특히 이번 주 계속 같이 밤새주고 밖에서 기다리고 더운데 엄청 힘차게 응원해준 우리 스테이 진짜 너무 고마워요. 한편 진짜 너무 미안해요. 진짜로 계속 같이 있어주고 해서 제가 진짜 힘든데도 힘내면서 무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고마워요 스테이. 콘서트 때 봐요. 막방 끝. 막방 끝. 막방 끝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막방 끝. 소녀가 돼.